주식을 하다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랄까 하는 것 중에 한 개가 종목이 뭐 20%씩 다섯 종목을 삽니다. 이렇게 이제 매매를 하다가 자 나중에 되면 이제 뭔가 이제 종목이 한 개가 확신이 들어요. 확신이 들죠. 20개씩 5개를 사가지고 매매를 해보니까 1년을 한번 매매를 딱 해봐요. 1년을 근데 1년이 지나가지고 수익 20% 내기가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20%씩 포트를 나누면 나눌수록 수익은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20%가 다 20%를 사가지고 이게 100%씩 가야지만 수익이 100% 나는 건데 이렇게 되지 않죠. 어떤 건 100%가 나는데 어떤 것도 마이너스 40% 나는 것도 있고 막 천차만별이란 거죠. 나중에는 본인이 딱 보다가 이제 비중을 조금 이렇게 균일하게 하지 말자. 균일하게 하지 말자. 하나 10% 사고 어떤 거 80% 사고 나머지 5% 사고 다른 거 5% 사고 이런 식으로 또 포트를 구성을 해요. 근데 이 10% 샀는 게 한 20% 올랐죠. 기분 좋죠. 이 5% 사는 종목이 200% 오릅니다. 우와 대박이다 그죠? 여기 한 10% 올랐고 그래서 세 가지가 올랐잖아요. 세 가지가 근데 이 한 가지가 마이너스 60%가 돼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났을 때 본인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50%입니다. 왜냐 요거 비중 실었던 종목이 이만큼 빠졌으니까. 근데 여기 이런 포트에 대한 문제가 뭐냐? 이 포트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것은 뭔가 체계적인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기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주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가 크게 비중을 실어서 들어갈 것 같으면 뭔가에 대한 기준이라는 것이 원칙이 있어줘야 되는데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크게 실린 종목군들이 보면 정보를 받았거나 또는 뭔가에 대해서 누군가가 추천했거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지 이것이 뭐 객관적으로 남들이 딱 들었을 때 아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은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죠. 우리가 원칙이나 기준 자체를 잡아놓고 주식을 보면 여기에 대한 비중을 만약에 실었습니다. 근데 똑같이 이게 한 마이너스 4에서 5% 빠졌을 때 손절을 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종목을 사가지고 또 매매를 했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0%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준과 원칙이 명확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대입이 된다는 거죠. 이런 거는 확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실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확률을 올리는 실력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승률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승률을. 똑같은 최대한 비슷한 매매 방법으로 해서 10번을 했을 때 그 중에서 몇 번을 성공을 하느냐. 그걸 먼저 잡아야 돼요. 그 기준을 잡고 난 다음에 여러 번 성공이 된다. 10번을 해가지고 7번, 8번 성공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돈이 뭐가 문제예요. 100만원만 있어도 내가 이 방법대로만 하면 10번 중 8번이 성공하는데 돈이 뭐가 문제입니까? 정 안 되면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면 현금 서비스로 받으면 되지. 이 8번에 성공한, 10번 해서 8번이 성공한데 뭐가 문제야? 그 정도 자신감 없어요? 그런 자신감은 있어야지. 그만큼 잘 해가지고 승률이 이만큼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돈은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베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왜냐, 이번에 실패하면 다음에 성공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갖춰지지 않고서 이렇게 감으로 하는 투자는 분명히 나중에는 독이 됩니다. 우리가 상한가 따라잡기 같은 경우에도 승률이 얼마 되냐면 45에서 53%예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근데도 수익이 나요. 잘하는 사람들. 왜 수익이 날까? 그거는 정말 종이 한장 차이거든요. 수익이 나는 사람들은 손절매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에 대한 원칙이 있어요. 저 하시는 분들도 확률로 따지면 45%가 채안될 거예요. 근데도 돈을 벌어요. 단타로. 그것은 원칙이라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준을 여러분들이 먼저 잡으셔야 돼요. 이런 상따나 이런 단타는 따라서 해서는 수익이 안 나요. 본인은 수익이 나지만. 왜안 났냐? 일단은 빠질 때 만약에 호가 4개 빠져서 손절합니다. 예를 들면 뭐 오늘 PNT라는 종목이 있다. 그럼 이런 종목이 있으면 여기에서 자, 호가 1개, 2개, 3개, 4개가 되죠. 그럼 여기서 6710원까지 빠지면 손절하겠다. 6710원을 터치하면 손절을 합니다. 근데 그걸 따라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르 또다 같이 또 손절을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6710원에 손절을 못해요. 얼마에 손절이 되느냐? 6690원 또 6650원 이런 데 손절이 돼요. 왜냐면 따라 하니까. 그래, 이익실현 합니다. 이익실현 호가 8개를 봐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봅니다. 그러니까 6830원 이익실현 합니다. 그거는 놓겠죠. 이익실현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익실현 또안 돼요. 왜? 위에 거를 누군가는 사줘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이 가격대 누군가 사줘야지만 이익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사주면 안 되죠. 근데 요거를 이제 체결이 누군가는 되지만 나머지는 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거기에서 또 도태되고 결국 계좌만 쭉쭉쭉쭉쭉쭉쭉 점점점점 가랑비 옷 젖는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지게 되죠. 실제로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2010년도, 2011년도에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는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돈을 엄청 벌어요. 제가 고객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고객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가족분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제가 돈을 엄청 벌어요. 웃긴 게. 여기서도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제가 이챗이라고 있어요. 예전에 이챗. 이게 오래됐죠. 옛날에 이챗 여기 이제 복제성씨 있을 때요 이챗인데 저희 업체가 3등 정도 했어요. 3등 정도. 여기 이챗 안에서. 지금 요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와우넷하고 이런 거 비슷한 건데 이때는 이제 초창기죠. 이챗이라고 해서 뭐 제갈공명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여기서 유명했던 사람이 복재성 씨. 그래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이제 VIP, VVIP, VVVIP,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를 둡니다. 얘네들이. 뭐예요? 얘네들한테 정시에 보내면, 여기는 플러스 3분, 여기는 플러스 3분, 이런 식으로 보내요. 여기에 문자 먼저 보내고, 다음에 3분 지나면 여기 보내고, 3분에 여기 보냅니다. 상당히 나쁜 놈들이죠. 복제성시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 왜 항상 급등은 보이는데, 본인은 매수를 못 하는 거예요. 급등은 보이는데. 그죠? 여기 얘기를 합니다. 전화가 와서 이제 고객센터에서 막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막 얘기해서 할머니들 전화 오셔가지고, 아, 내가 손이 느려가지고 매매를 빨리 못해가지고 못 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할머니, 그러면 그 위에 단계 하시면 정말 잘 된다. 그거 좀더 빨리 보내드립니다. 대신 가격이 한 30만 원 더 비싸요.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요. 이걸 또 합니다. 또 맞는 것 같거든요. 그게 또 꽃이죠. 그 위에 정말 좋은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뭐냐면, 요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는 욕을 먹어요. 서로가 이제 관계가 깨집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게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저런 방법이 상당히 이제 뭐랄까 이제 좋지 않죠. 아직까지 근데 저렇게 하는 방송도 많고 하는 곳도 많아요. 그래서 저게 저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이 단기를 우리가 이제 단타를 집중하면 단타 같은 경우에는 딱그 소위 얘기하는 명예군단 정말 그몇 명만 이렇게 해서 정예군단만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 외적인 부분은 스윙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셔야 돼요. 스윙으로. 그러니까 사는 기회도 얼마 정도는 있고 팔수 있는 기회도 얼마 정도는 있어줘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타는 이제 확률이 50%대에도 가능한 거지만 이런 스윙 관점이 되면 이제 확률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 60% 이상 확률을 놔줘야지만 일정 부분 수익이 날수 있는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스윙 관점에서 수익이 날수 있는 반복적인 매매 패턴을 우리가 해줘야지만 수익이 날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좀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무작정 누가 얼마 났다, 뭐 거기가 부럽다 그렇게 끝날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지금은 주식 시장을 좀더 객관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수익이 날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좀더 체계화된 주식을 조금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자체가 지금 뭐 코스닥이 조금 또 빠지는 양상인데요. 자, 이렇게 먼저 설명 한번 드렸고요. 자, 잠시만요.